아유,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형님, 반갑습니다. 아유, 한잔 했슈? 한잔 했어? 일단은 처음에는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뭐. 그렇지, 하는 게 중요하지. 잠시 후 산습 결빙 구간입니다. 그렇구만. 나 이제 인천 갔다가 500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? 화성이네, 화성. 또 세종에 하나의 또 그 오픈한 데가 있는데 못 갔더니 그냥 맨날 전화 와. 아이, 사장이 와야지. 직원들 보내면 어떡이야. 맨날 아우 바쁜데 나. 아니 그러니까 이게 150개잖아. 우리 150개. 그럼 하루에 다섯 군데를 가도 이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. 나는 죽어나 이거. 다음 안내까지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직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아유, 회사가 작으니까. 회사 야, 아 제주도 말이야. 가공장은 육지야 뭐 여덟 배송하기도 바쁘고 그거 배달라고도 안 그러겠어? 그거 뭐 배달 잘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섹터가 넓으니까 삼자물류로 태우려고도. 삼자 물류가 어려운 게 고기 관리가 안 돼. 거기 안에서 선별을 해줘야 하니까 거래처별로. 아, 그게 문제더라고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한 2만 킬로 타나? 일주일에 하고 연비가 한 이거 합차는 한 8 킬로, 제네시스는 한 13 킬로. 개발료 3km 아니면 8km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 출퇴근만 오늘도 인천 갔다 오고 저기 아까 새벽에 이천 갔다가 또 밤 아침 먹고 저기 서울 들렸다가 사무실 들려 이제 항상 나는 이제 기본이 항상 사무실 들려서 이제 얼굴을 무조건 보는 거지. 한번 보는 거지. 무조건 파이팅 한번 하고 또 알아서 또 회사가 작으니까 아, 쎄 빠지는 거야. 이게 왜냐면은 더 키우려면 수입력이나 육지거리 해야 하잖아. 육지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저 뭐냐 뭐 닭고기도 취급하고 오리고기도 취급하고 수입력이나 이런 걸 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를 엄청 키울 수 있는데 회사가 키워지면 이제 내 회사가 아니지. 그건 내가 이제 자유롭지가 못하잖아. 회사에 묶여갖고 법인으로 물론 제주 법인이야 뭐 잘 되지. 육지도 법인이긴 한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지. 인원수가 많아지면 30명 넘어가고 50명 넘어가고 차 10대 20대 되면 아니 왜냐면 나는 노는 걸 좋아하잖아. 자유로운 영혼인데. 아니 생각을 해봐. 직원 30명인데 대표가 아니 생각해. 맨날 대현이 만나갖고 맨날 저녁 먹으러 다니고 딱 그럴 걸 아마? 나 일 못 해먹었다고 대표가 사무실 나와야지 막 하면서 맨날 안 그러겠어요? 아유. 아유 아니요 아니요 25일? 오오 메모했지. 가야지 그날. 마음은 무조건 항상 가. 마음은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. 나는 변수가 많잖아 이게 거래처들도. 아우 나 왜냐면 거기
난 항상 그 기로에 써 있는 거요. 사람은 한 명은 안 만나도 되지만은 거래처는 나 장사장 그래요 배불렀구만 장사장 그럼 나 딴 데 알아볼게. 진짜 그런다니까. 아니 너 그 대원아우님 봐봐 저 뭐 저기 상담으로 오라 했어. 나 저기 그 그랜드 캐년 한 30명 갈 건데 대현아우님 뭐 5시까지 좀 와봐 했는데 자기 챔버 어디 뭐 대전 챔버 간다고. 아 내일 만나자 오면은 기분 나빠서라도. 그렇지 사업하는 사람이야. 나? 아니야 나 그게 오해야 군파이씨.